일단 오늘은 되게 오랜만에 무대에 서는 거고, 특히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몇 년 만에 지금 팬분들 앞에서 보여드리는 것 같은데, 오랜만에 진짜 긴장되고, 근데 긴장하면 틀리니까 긴장 안 하고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제일 맛있지? 이거. 뭐야? 초코. 초코? 초코 먹어도 돼요? 응. 옛날 맛 똑같아. 저 처음 먹어봐야지. 소고기 이거 비쌀 것 같은데? 6,000원, 7,000원. 6,000원? 이거 하나에? 어. 또 뭐가 비싸? 실물 처음 본다. 5,000원? 고맙다. 고맙다. 무인하는 건 안 합니다. 나중에 언젠가 도움이 되겠지?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하던데? 뭘요? 프렌치랑. 아, 그러니까 비즈니스? 우리 해석 해야 돼. 하자. 뭐 할까? 너 뭐 없어? 너 이거는 못 따라하자. 어? 못 따라한다 너? 그래, 이거 혹시 할 수 있어. 뭐야, 뭐 하는 거야? 머리 좀 잘라야 될 것 같지? 머리 좀. 앞머리, 앞머리 진짜 오랜만에 내리지. 2년? 2년? 앞이 보이지 않고 캄캄한 어둠 속에 저 이거요. 이거랑 형 이거요. 민카거든요 이번에. 틀에 막혀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자. 와, 여기 진짜 이쁘다. 여기 꽃들도 이쁘고. 이건 매혹적인 붉은 입술의 장미. 이건 향긋한 미소로 건네는 프리제. 틀에 막힌 생각, 판에 박힌 표현. 난 자유로운 영혼, 날 가릴 순 없어. 아, 여기 선생님 편지. 뭐? 그래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뭔데? 클립트 선생님 처음에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몰라도 돼. 아, 알려주세요. 너무 궁금하단 말이에요. 웃는 모습 보기 좋아요. 여기 편지요. 고마워. 그럼 저기 막 가볼게요. 좋은 하루! 좋은 하루! 그래도 제 가명이 천지니까 천실내가 낫겠죠? 여러분들, 저희 일본 팬분들께서 이렇게 해주셨고요. 여기 또 보시면은 클림트가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 클림트 작품 있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보실 수 있어요. 여기도 있고. 왜 일본 실내 그림이 없지? 일본 실내 그림은 없네. 아, 이렇게 돼 있구나. 이게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 키스. 자,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로비에 많이 보러 와주세요. 처음 도전하는 뮤지컬이 아니지만 처음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드는 작품인 것 같아요. 클림트는. 클림트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선생이고 선생님이고, 저 때문에 또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되고, 하지만 항상 저를 믿고
믿고 믿어주시는 분. 좋은 친분이에요. 내게 모두들 말하기 저가 오늘 5월 4일 첫 공연, 클림트 첫 공연인데요. 이제 거의 10분밖에 남지 않았는데 와주신 팬분들 재밌게 보고 가셨으면 좋겠고, 저는 열심히 하러 가겠습니다. 화이팅! 무사히 넘어가기. 승호 고생했고, 성원이 고생했고, 모두 다 고생했어. 화이팅! 사랑해. 형님, 구호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화이팅!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야! 화이팅! 내가 그려온 미래, 우리가 꿈꿨던 미래, 이 자리에서 드디어 두 달 준비해서 첫 공이 끝났는데요. 완전히 100% 만족스럽진 않지만 앞으로 더 100%로 만들어 나가면서 팬분들과 자주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공 응원 와주시고 응원 많이 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다음 공연 때 많이 와주세요. 감사합니다.